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첫 일정으로 미시간주의 자율주행차와 2차전지 관련 시설들을 방문해 첨단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미시간 대학교와 함께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만나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혁신 동맹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사흗날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으로부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미국 반도체 소재 기업의 종합연구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3조 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같은 날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주기를 맞아 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추모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교신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팔달구구청사 등 세 곳에 세월호 추모기를 개양하고 스탠드형 배너와 대형 추모 현수막도 설치했습니다. 노란 리본 배지와 기억 패시 등 추모 물품을 직원들에게 배부해 자발적으로 폐용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청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수원시 구청사 일원에서 열렸는데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판매 부스와 팝스 앙상블 국악신화위협연, 청소년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8만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관람객 편의시설 반응이 좋았고 쓰레기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 친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택배차가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 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기도는 제27차 신기술 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 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